안녕하세요. LS혜택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 한번 와봤어요. 이 올레이 화장품 세일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코스트코는 벌써 크리스마스. 너무 이쁘죠? 엘에는 요즘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히터도 팔고. 집순이들의 필수 아이템. 이거 너무 편해 보이지 않나요? 요거 인스타에서 많이 봤어요. 광고하는 거, 마사지 기계. 저 요거 사고 싶었는데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비드 머신 너무 좋아요. 저는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걸로 한번 스테이크 드시면 다른 걸못 드셔요. 수비드 머신 살까 말까 고민이신 분은 꼭 구매해 보세요. 정말 좋아요. 사도 사도 사고픈 저런 반찬통. 접시들 왜 이렇게 구경해도 재밌는지. 요거 제가 사려고 한번 봤는데 좀 무겁더라고요. 근데 좀 깔끔하니 예쁘죠? 이 냄비, 스텐 냄비, 이 트라몬티나 이거 브라질 건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이 별로 안 예뻐서 디자인이 좀 괜찮았으면 전 샀을 텐데. 아직도 인팟 안 사신 분 빨리 가서 사세요. 정말 신세계예요. 정말 요즘 담요 필수죠. 전 예전에 사둔 게 많아서. 저 3년 전쯤에 이 담요 코스트코에 샀는데 이거 아직까지 너무 잘 쓰고 너무 좋아요. 담요인데 전기 담요. 이거 되게 괜찮아요. 이건 강아지 간식인데, 우리 강아지가 먹을지 안 먹을지 몰라서 일단 안 샀는데 성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과일은 잘안 사는데 이 포도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기 단감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단감, 감 이런 건안 좋아하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요번에는 저요 샐러드 한번 사봤는데요. 저는 맛있더라고요. 사실은 고민을 좀 했는데 맛있었어요. 요번에는 브로콜리 대신에 미니 양배추 사봤어요. 올 때마다 꼭 사는 이 버섯. 이거 정말 맛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빵은 하나도 사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기. 요번에도 고기를 좀 많이 샀어요. 저 육개장 끓여보려고 이거 샀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삼겹살은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또 저번에 치즈 등갈비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번에 또 해먹어보려고. 고기를 다 샀는데 미련이 남아서 이거 돼지 목살인데 나중에 한번 사보려고요. 돼지 갈비도 있고, 킹크랩, 랍스타. 좀 미련이 남네요. 오늘은 불이 한번 사봤어요.
요거 진짜 맛있는데 세일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는 안 샀어요. 이 치즈 정말 추천드려요. 정말 맛있어요. 이 치즈 정말 맛있어요. 전 처음 먹어봤는데 저번 트레이더저 영상에서도 제가 맛있다고 했었는데 저는 이 피타칩에다가 찍어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퍼온 건데요. 딱 요 맛이에요. 어떤 분이 설명을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난도 보이고 너무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요 스모크 훈제 연어. 또 사재기가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날 토일렛 페이퍼 사려고 엄청 돌아다녔는데 정말 휴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토일렛 페이퍼 못 사고 그냥 왔어요. 올 때마다 꼭 사는 탄산수. 민트 초코 이거 맛있는데. 근데 저 이거 샀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 크리스마스 이건 시즌 상품인데 전 이거 꼭 사요. 이거 보시면 꼭 드셔보세요. 커피에 타서 먹으면 맛있는 아몬드 밀크. 이 카라멜 팝콘은 세일에서 처음 사봤어요. 근데 저는 그냥 보통. 저 아이스크림 하겐다즈 이건데 이것도 시즌 상품인데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것도 크리스마스 때만 나오는 건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보이는 오뚜기 짜장라면 이거 맛있어 보여요. 그쵸? 이거 로스 이거 전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토마토 소스는 사려다가 양도 너무 많고 해서 나중에 트레이더조 가서 작은 걸로 사려고요. 이거 와규인데 정말 비싸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약간 기름진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이 치킨이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남편이 안 산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꼭 사보려고요. 이것도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햄버거 패티는 그냥 제가 만들어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꼭 한국에서 패백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해놓지 않나요? 비슷하죠? 만두도 보이고 이거 오렌지 치킨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 해시 브라운 포테이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요즘 키토식에서 안 사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남편이 요거 산다고 그래서 요거 한번 사봤는데 아직 먹어보진 못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소금은 코셔솔트가 제일 맛있다고 해서 이거 사봤어요. 이 파스타면 되게 맛있어요. 성분도 좋고 저는 친한 지인이 줘서 먹었는데 이거 추천드려요. 하와이 가면 이거 꼭 사죠. 이거 선물도 사고. 근데 여기 코스트코 나왔더라고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저 오늘 과자를 많이 사가지고 이건 안 샀어요. 이거 어니언 크리스피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희는 이거 요번에 두 개 샀는데 이거 샐러드 위에 올려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게 양파를 튀겨놓은 건데 이게 진짜 바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샐러드 위에 꼭 이렇게 올려서 같이 주면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도 되게 맛있게 잘 먹고요. 혹시 샐러드 자주 드시거나 좋아하시면 저거 어니언 크리스피 꼭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아까 영상에는 없는데 이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이거 스위스 건데 이거 너무너무 맛있어요. 정말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구매하지 마세요. 이거 한번 열면 10개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확실히 스위스 초콜릿이라서 맛도 부드럽고 정말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이거 꼭 드셔보세요.
이번에 과자를 너무 많이 사서 이거는 패스. 이것도 진짜 맛있는데. 저 요 드레싱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이거 맛있나요? 성분은 괜찮아 보이는데 좀 양도 많고 해서. 40대가 되고부터 영양제를 꼭 챙겨요. 근데 이거 저는 꼭 먹어요. 코큐텐. 근데 코스트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요번에 세일을 안 해서 세일하면 항상 두 병씩 쟁여놓거든요. 그리고 이거 비타민 E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코스트코 마그네슘은 드시지 마세요.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라서 설사를 많이 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거 퓨어 마그네슘인데 이거 너무 좋아요. 제가 아래 링크 달아놓을게요. 어머, 비오틴이 세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샀어요. 이거는 저의 강아지 산책하면 발이 잘 까지거든요. 그때 이거 발라주면 잘 낫더라고요. 어머, MTCOL이 파는데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저게 1000ml가 넘는데 17불밖에 안 해요. 그래서 당장 샀어요. 이거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 너무 예쁘죠? 저는 이제 다 산 것 같아서 이제 가보려고요. 오늘도 산 건 없는데 또 산 거는 많네요. 오늘 400불이 안 넘었어요. 처음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